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성금 모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벌써 85도를 넘어섰는데요. 고액 기분은 늘고 소액 기분은 줄었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류혜경 씨는 지난 10월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평소 지속해오던 기부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부는 의무다. 그냥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됐는데 어차피 그거 다 놓고 갈 거잖아요.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사람은 지난달에만 9명.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광주에서 모인 성금은 현재 44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습니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은 한 달 반여 만에 수은주 85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생계형 복지와 문화 복지가 함께 가는 이렇게 복지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광주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다는 것. 기부 내용을 보면 고액 기부는 늘어난 반면 소액 기부는 줄었습니다. 전체 성금액에서 고액 기부를 빼면 소액 기부는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속된 경기 불황에다 딸 치료비를 유흥비로 쓴 이영학 사건의 여파로 기부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거 기부하다가 그 이영학 사건 그것 때문에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사회 현상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로 기부 경향이 갈라지고는 있지만 온정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